사실은 나훈아 씨의 패션은 남자들의 로망이에요. 그쵸. 그 연세 때까지 그렇게 멋지게 입을 수 있다는 거. 멋진 청바지에다가 나시 티를 입어요. 쫄티로. 예예. 민소매. 예,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근육살도 빠지고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오히려 감춰야 감추죠, 되는데. 감추죠 원래는요. 또 어제간하면은 그 나훈아 씨가 나왔던 입고 나왔던 의상은 그대로 따라 맞추거든요. 네. 집에서 거울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. 아, 아 그 못 따라하겠다. 다른 거는 다 맞는데. 어. 전혀 96년도에 KBS 피치 왔을 때 입었던 그 다이아몬드 박힌 다이아몬드 그 1070 캐럿을 아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? 거기다가 예 진짜 다이아몬드야. 그리고 금이 8량이다. 오 저는 그게 궁금해요. 그 빅쇼에 입고 나오셨던 나훈아 씨의 의상이 7억짜리였다는 거는 잠깐만요. 이거는 기자들 사이에 팩트가 있습니까? 그 당시는 예. 이게 지금 96년이잖아요. 96년이면 저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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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모르는 예. 이야기를 저는 그래도 일종의 나훈아 씨의 측근 아닙니까? 그치. 네. 아 그렇죠. 그분 모창을 하려면 그분 정보를 모든 걸 내가 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. 오, 죄송한데요. 진짜, 네. 진짜 다이아몬드였대요? 진짜 다이아몬드야 진짜 순금이었어요. 우와. 야, 정말. 그러니까 근데 경호원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. 그 나도 같이 출연했기 때문에 사람은 근데 왜 그 이 노인에 물어봤더니 옷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아, 옷을 아, 나훈아 씨 지키는 게 아니라 네, 옷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팩트네요. 멋진 옷을 만들어 놓고도 몸매가 안 된 사람들은 못 입어요. 진짜, 진짜, 진짜. 저는 예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옷을 만들어서 제대로 입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한다는 얘기야. 몸매 관리. 그렇죠. 나훈아 씨의 첫 번째 몸매 비결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 안 받기. 아 스트레스. 아,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그러니까요. 안 받죠.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. 그렇죠. 그 작년에 테스 형 노래가 나왔을 때 나훈아 씨 이렇게 얘기했어요. 주름이 생긴 원인 스트레스다. 이왕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거 우리 끌려다니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슬픈 거 해야 된다. 그 나훈아 선생님의 그 철학이 거기에 노래에 있나 봐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